빠방 하이. 조회수 100만회를 넘은 짱구 속 특이한 일본 문화 영상들, 오늘은 3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참 신기한 내용이 많은데요, 틈만 나면 화내는 주방장부터 일본 속 한류 문화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짱구 속 특이한 일본 문화 탑5 3탄 시작하겠습니다. 먹방하면 바로 짱구이지요. 이 주옥같은 먹방들, 간식 먹방만 봐도 군침이 절로 나옵니다. 초코소라빵, 딸기 케이크, 아이스크림, 팬케이크, 버터고구마까지. 뭐 여기까지는 잘하는 먹방들이잖아요, right? 하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신기한 간식들, 맛이 어떨까 궁금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긴 과자, 짱구의 틈만 나오면 나오는 이 과자, 일본 애니 단골 손님이죠. 대체 이 과자는 뭘까요? 이 과자의 정식 명칭은 샌베이. 우리나라에서는 샌베 과자, 전병으로 불리는 과자인데요, 김이 붙은 이 과자는 놀이 샌베이입니다. 일본 가정집에 하나씩은 꼭 있다는 전통 과자이죠. 쌀가루를 반죽해서 굽거나 튀긴 후에 쯔유나 설탕을 바른 후 김을 붙여준 건데요, 맛은 어떠냐고요? 엄청 딱딱하고 짭조름합니다. 막 먹었다간 턱 나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일반 과자처럼 와구와구 먹기보다는 제대로 각 잡고 앉아서 녹차에 같이 먹는 게 일반적이죠.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었죠. 마켓 또 다른 먹방 영상이었던 키리모찌. 이건 네모난 일본식 건조 찹쌀떡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래떡이랑 비슷한데요, 구우면 부드러워지면서 부풀어오르는 게 특징이죠. 맛은 어떠냐고요? 무맛? 그냥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이건 떡보다는 토핑 맛으로 먹는 간식이죠. 이렇게 꿀을 바른 다음 콩가루를 무쳐 먹기도 하고요, 쯔유를 바른 다음 김을 얹어 먹기도 합니다. 요거 요거, 이렇게 먹으면 완전 꿀맛이라는. 이외에도 팥죽에 넣어 먹거나 우동에 넣어 먹거나 이렇게 떡국으로 먹기도 하죠. 이건 일본식 떡국 오조니. 짱구 10년 에피소드에도 등장했는데요, 우리나라 떡국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떡국에는 가래떡이 송송 썰려서 들어간 반면에 일본 떡국은 키리모찌 하나 들어가면 끝. 국물도 닭육수나 된장국물이 일반적이라 맛도 아예 다릅니다. 짱구에는 키리모찌, 단고에 떡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치원에서 구워 먹기도 하고요, 이시리 누나 집에서 직접 쳐서 먹기도 하고요, 심지어 떡 만드는 기계까지 나오는 편도 있죠. 우리나라도 떡을 많이 먹긴 하지만 일본의 떡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1년 동안 먹는 떡의 양이 가구당 2300g이라고 하는데요, 개별 포장 기준 43개를 먹는다고 하네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가래떡이 땡기네요. 고 우스의 요시토 작가님이 친한파 작가인 건 이미 유명한 사실이죠. 한국 여행도 자주 온 데다가 단골 한국 음식점까지 있었고요, 부인도 겨울연가의 광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짱구 속의 한국 에피소드랑 패러디가 엄청 많죠. 만화책에는 아예 한국 여행편이 스페셜로 등장하기도 했고요, 짱구 엄마는 장동건 팬, 후니 엄마는 배용준 팬으로 나오는가 하면 빅뱅, 프로골퍼 이보미도 등장, 짱구가 트와이스 티티춤을 추기도 했고요, 최근엔 아예 한 에피소드가 봄으로 사랑의 불시착을 패러디했죠. 제목은 수제불시착. 와, 일본 속 한류 정말 인기가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류는 크게 1차부터 4차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1차는 겨울연가 밤 11시 드라마가 그것도 시청률 25%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신드롬을 일으켰죠. 특히 욘사마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된 팬이 중년 여성, 아줌마들 문화 정도로 취급받았죠. 2차는 보아에 이어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케이팝이 인기를 주도했는데요, 역시나 오타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2017년 트와이스, BTS를 중심으로 3차 한류가 시작됐으니 인기 많은 학생들이나 SNS 스타들이 한국 문화를 파면서 인기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인기는 2020년부터 시작된 4차 한류 때 정점을 찍죠. JYP의 니쥬, 사랑의 불시착, 라스트팡으로 오징어 게임까지. 현재 한류여, 1020 세대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오샤레, 멋짐, 세련됨, 즉 힙의 결정체인 셈인데요. 넷플릭스에는 한국 드라마들이 순위권을 장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를 한국말로 하고 노는 것도 유행, 불닭볶음면, 달고나 커피, 치즈닭갈비 등의 음식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가장 신기한 건 도안놀이. 호텔에서 한국 교복을 입고 한국 과자를 먹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놀러간 기분을 내는 놀이입니다. 인스타에 해시태그 치면 몇만 개가 나오죠. 와! 한때는 오타쿠 취급을 받았던 한류, 요즘엔 한국에서 일본 문화가 인기를 끌었던 것에 몇 배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국뽕이 마구 차오릅니다. 제가 짱구 먹방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바로 라멘 먹방. 저도 워낙 라면을 좋아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라멘을 정말 많이 먹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 무려 35,000개의 라면 전문점이 있고요, 짱구에 나온 이 컵라면, 이건 세계 최초의 컵라면을 만든 회사인 니신의 제품이죠. 이 회사는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라면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라멘 종류도 얼마나 많게요. 간장을 베이스로 한 소유라멘, 된장을 베이스로 한 미소라멘, 소금을 베이스로 한 시오라멘, 돼지 육수를 베이스로 한 돈코츠라멘. 이 4개
분위기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 탕수육 찍먹 부먹파가 있다면 일본엔 라멘 배틀이 씁니다. 찍먹 부먹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인데요. 어떻게 그게 더 맛있을 수 있냐며 키보드 배틀하는 게 일상이라고. 이처럼 일본인의 소울푸드나 마찬가지인 라멘, 일본 내에서의 대접은 어떨까요? 사실 그렇게 후한 대접은 아닙니다. 아따맘마 속 일본 문화 영상에서 규동이 아재 음식 취급받는다고 했었죠. 규동의 바로 아래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규동이 국밥 취급이면 라멘은 짜장면 취급. 라멘집 하면 동네 어디에나 몇 군데씩은 있는 짜장면집 같은 느낌인데요. 주로 아저씨들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강하고요. 후루룩 소리 내면서 빨리 먹어야 해서 여자들이 혼자 가기 부담스러워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하죠. 구글에 라멘을 치면 연관 검색으로 여자 한 명이 뜬다고. 이 때문에 여자 혼자 오기 좋은 라멘집으로 광고하는 곳도 많습니다. 짜장면과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장면이 우리나라 소울푸드이지만 중국 음식 취급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라멘을 중국 음식으로 취급한다는 것. 라멘이란 단어 자체도 중국의 라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라멘이 현지화된 게 라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물어보면 라멘을 중국 음식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라멘 하면 장인이 하는 고급 음식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의외네요. 짱구에 은근 자주 나오는 음식점들. 손님에게 화내는 음식점. 카레 요리 먹으러 갔더니 면박 줘서 싸우고 나온 에피소드도 있고요. 손님한테 화내는 라멘집 에피소드도 있죠. 줄이 엄청나게 긴 이 집. 짱구랑 아빠가 라멘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잉? 대화도 금지. 메뉴도 단 하나. 다른 거 물어보는 것도 금지. 전화통화도 금지였죠. 다른 손님들도 다 눈치 보고 먹고 있었다는. 이때 짱구랑 오수가 다른 음식을 주문하고 엉덩이 외계인춤까지 추니까 노발 대발. 결국엔 안 먹는다며 뛰어나온 에피소드이죠. 일본 애니 보면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손님에게 화내는 가게가 많은데요. 일본 장인이 하는 음식점들은 다 그럴까요? 일본의 장인 정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가업을 물려받으며 대대로 운영하는 가게들이 유독 많은데요. 음식점도 그중 하나이죠. 자부심이 강해서 퉁명스러운 가게가 있긴 하지만요. 그 사람의 특성이지 문화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일명 퇴장라멘 사건. 이건 후쿠오카의 겐키이빠이라는 라멘집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손님이 들어갔는데 국물이 아닌 면부터 먹었다고 쫓아낸 그 사건. 권이죠. 심지어 그 가게에는 국물 먹기 전에 면이랑 비비면 퇴장, 앞에 있는 갓절임을 라면 먹기 전에 먹으면 퇴장, 휴대전화 사용하면 퇴장, 라면을 아는 척하면 퇴장, 심지어 가게 안을 두리번거려도 퇴장이라는 해괴한 규칙을 써놨다고. 이 사건은 당시 난리가 나면서 온갖 프로그램이며 애니, 영화, 만화에서 패러디했습니다. 나중엔 거의 밈화가 돼서 유행이 됐는데요. 이런 규칙을 정하는 가게가 트렌드가 됐었죠. 우리나라 용라떼가 유행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가진 않았으니 불친절한 가게들은 죄다 망하고 요즘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악명 높던 그 가게도 지금은 상업화돼서 완전 친절하다고. 우리나라에도 이 유행을 잘못 받아와서 규칙을 정하고 손님 혼내는 가게가 유행했는데요. 이건 일본 문화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한물간 트렌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짱구의 가장 큰 취미, 서점 아니면 편의점 가서 성인 잡지 보기. 잉? 저렇게 개방적인 곳에 성인 잡지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일본 여행 가면 가장 깜짝 놀라는 게 이 부분이죠. 더 놀라운 건 수위가 장난 아니라는 건데요. 흔히 생각하는 맥심? 이 정도의 잡지들이 아닙니다. 진짜 전라의 AV 잡지들이 대놓고 진열돼 있죠. 아니, 아이들도 지나다니는 곳에 이래도 되냐고요. 사실 성인 잡지는 양반인 수준인데요. 일반적인 마트나 여행 필수 코스로 불리는 돈키호테 매장 한복판에서 성인용품, DVD 찾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도 서점, 편의점에 잡지가 있는 데에는 비판이 많은데요. 몇 번 정부에서 빼려고 했다가 점주들 반대 때문에 못 뺐다고 하죠. 뺄 수 없는 이유는 참 우픕니다. 서점의 경우 그 잡지를 보러 오는 남자들이 워낙 많다고 하고요. 잡지를 구매할 경우 연계 구매율이 그렇게 높다고. 보통 그것만 사면 너무 티가 나니까 열이면 열, 그 위에 최소 한 개 이상의 책을 더 구매한다고 하죠.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다른 제품들이랑 같이 사가니까 일종의 큰손으로 불린다는. 하지만 영원한 건 없는 법. 최근에 편의점에서는 아예 퇴출 되고 있고요. 서점에서는 포장으로 최대한 가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런 잡지를 아무렇지 않게 서서 읽고 있다니 컬처 쇼크네요. 역시나 신기한 일본 문화들. 한류가 메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게 제일 신기하네요. 세계적인 수준의 애니도 많이 나와서 한국 애니를 신나게 팔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마무리. 아직 짱구 속 충격 검열 삭제 장면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몇 끼 떡볶이?